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역시 많은 또 시즈니들이 저를 알아보고 투표를 해주셔서 제가 MC를 뽑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제디가 아닌 MC 재현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별명이 딱히 떠올리잖아요. DJ 재현으로 본명으로 오늘 DJ 윤호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NCT 분들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시켜드릴 건데 지난주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TMI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많은 TMI 제보를 받았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제 우리 이 코너의 제목을 정하기로 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우리 또 시즈니들이 하나씩 보내줬어요. 우리가 이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액션이 큰 순서대로 한번 뽑아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듣고 그냥 이거는 이제 리액션 제가 판단해서 제일 큰 걸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리얼로 갈게요. 리얼로 갈게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좀 내가 보기엔 가벼운 거부터. NCT의 부르릉 부르릉. 그거다. 우리 NCT 라이프. 이거는 NCT 라이프 이 분위기를 예상하고 있어. 부르릉이 부르릉. 지금 이거 큰 손이 있어. 고마워. 자, 그 다음 NCT의 데이데이. 줄여서 줄여서 엔디에디에. 나 이거 좋은데? 이거 약간 엔디에디에. 그 다음 NCT PMI. NCT Please More Information. 자,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몰래 보면 안 돼요. 보여요? NCT TMI. 오. 예. NCT TMI. 잠깐. 이대로 NCT TMI네. 니어 커처 테크놀로지 모어 인포메이션. 그리고 더 있어. 그렇지. 더 있어? 아니요. 근데 이대로라면 NCT의 부르릉이 제일 뜨거웠어. 아니야. 뒤에 뒤에다. 뒤에 뒤에 이겼다. 아, 이것도 제목인가? 시즈니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이거네. 오케이, 오케이. 재현이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그럼 줄여서 말해야 되나? 제목은 시즈니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로 정해졌습니다. 시즈죠? 아니면 이제 항상 앞으로 시즈니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너무 좋아.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좋아하지를 좀 살려줘야 돼요. 오케이. 시즈니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로. 근데 약간 저러가 야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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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Z 발음을 해야 돼. Z Z. 자, 확인할게요. 봐요. 이제. 네. 제목은 나 시즈니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코너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이에요. 네, 윈윈 너밖에 안 보여. 님이 보내주셨어요. 음악방송 대기 시간 중 해찬이와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 먹으러 갔는데 자판기가 돈을 먹었어요. 자판기가 너무했네. 누군가요? 긍정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랑이 된다는 그 테이크. 뭐야, 나는 왜 안 보여? 왜 나는 안 보여?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시만요. 어떻게 사연은 내 이름으로 써놨고 제목은 윈윈 형이. 네, 그게 자판기에 이제 해찬이가 음료수를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음악방송만 가면 자판기 거의 요즘 갈 때마다 먹고 있죠. 네, 그래서 저 돈 뺏기고 있어요. 네. 진짜 근데 자기 돈이 아니야 다. 네, 맞아요. 어제 지갑을 안 들고 가는 바람에 오늘은 오늘도 지갑을 안 들고 가는 바람에 내일은 내일도 안 들고 그래서 갔는데 돈을 지폐를 넣는데 같이 네.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폐까지 들어가고 이 누르면 이게 지폐 넣으면 딱 이거 누르라고 이게 뜨잖아요. 거기까지 떴어요. 아, 떴어? 그래서 같이 있었나요? 그 같이 있었어요. 음료수 맛 소다 있잖아요. 탄산 들어가 있는 밀 그거 눌렀죠. 밀키스. 그리고 딱 누르면 촥촥 촥 나와야 되는데. 촥촥. 엥? 아하. 그게 누가 먹고 있었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어. 머랭. 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방청객. 자, 자연스럽게 다음 Let's Do It 님이 보내줬어요. Let's Do It. 태일이 형이 스케줄 끝나고 밤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궁금한 질문이네요,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아, 궁금하세요? 네. 네. 왜냐면은 디리 형이 운동을 하려고 미국 갔을 때도 모래주머니를 갖고 왔어요. 이건 진짜 리스펙, 리스펙. 노력이면은 열정이야. 네, 이거는 네. 진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과는 장난 아니야. 자, 그럼 렛츠두잇님, 렛츠두잇님 만나볼게요. 정우 형 렛츠두잇님. 야, 누가 이런 거 관심 있어? 제우 같은데, 제우? 렛츠두잇. 야, 그리고 나 이름 바꾸고 싶어. 뭐로 바꾸고 싶어? I can do it로 바꾸다 될까요? 네, 다음부터. 와, 대박이다. 아니, 진짜 어제 진짜 뭘 할까 생각했었는데 딱 앞에 테이리 형이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I can do it이 좋은 것 같아요. 뭘 좋아? 그러면 내가 I can do it 하면 You can do it 하고 다 같이 we can 오, do it. 좋아, 좋아. Okay? I can do it. We can do.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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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do it. 아, you can do it. 아, you, 아,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그 다음에 Can I do it?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보시잖아요. 안 보여요. 이야. 이야. 왜냐면 아 저는 이 그림적인 그 2D적인 면보다 입체적으로 이런 네. 중심감 듣고 오지긴 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네. 3차원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은. 근데 진짜 형이 지금 어제도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어제는 11시 네. 네, 운동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연구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원래는 리프트 같은 자세가 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자세 아, 만들었어. 아, 보여줬잖아요. 네, 제가 개발했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새로운 거 개발했다 이러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야. 근데 약간 이게 무거워서 이러고 있어요. 약간 어려워. 좋아요. 네.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워요? 이런 건 제가 여기를 좀 키우고 싶다. 느끼면서 네. 이렇게 하다가 찾아봐요. 좀 이렇게 했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연구해요. 네, 네. 아, 나는 또 막 다음에 또 방송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V앱이나 개인 방송 운동 네. 같아요. 아, 좀 나쁘지 않아요. 형 그리고 몇년 안에 폭근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 적 있어요. 4년 아니에요? 4년? 아, 그 옛날에 이제 데뷔 초에 데뷔 초에 가능할 것 같았는데 네. 보시는 제가 2D적인 면은 좀 이게 아, 만지면 네. 느낄 수 있는데 아. 뭔지 알잖아요. 네, 형 10부터 키우잖아요. 근육을 네, 10부터.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사연 테일나라 도영공주님. 어. 도영이 아니야? 약간 아니요. 마크가 항상 요새 들어서 내 볼을 많이 잡으며 귀요미네를 하면 기분이 좋다. 경우다. 그래서 나도 귀를 잡으며 귀요미네를 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마크가 요새 들어 제 볼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애정을 표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더 많이 나한테 다가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읽고 있어 지금? 마크한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마크랑 어떻게 생각해? 자리를 하나 보여주세요. 귀요미네. 근데 마크가 정우랑 좀 찔하더라고. 어찌 볼 그냥 그리고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귀요미네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아, 약간 상상이 안 돼. 한번 해줘. 네, 상상이 안 돼. 많이 벌써 그냥 우리 시즈니가 봐야 되니까. 아, 오케이 그럼 뭐 하다가 그냥 귀요미네 그냥. 우와. 아, 심쿵. 아니 근데 마크 형 참 웃긴 형이 게 자기는 형들한테 할 거 다 하면 기만지고 머리 쓰다듬고 보라는데 자기한테 못하게 해. 아, 그거는 맞아요. 이게 해찬이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가봐보세요. 네. 진짜 머리가 좋아. 머리가 진짜 좋아. 귀요미네. 아, 아파. 진짜 구중 천절. 악역인 줄 알았어. 진짜. 네, 그럼 또 바로 다음 사연. 떠오르는 유잼별. 오랜만에 유타 형이 귀여웠다. 바퀴를 보고 놀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아, 근데 알고 보니 바퀴벌레도 아니었다. 크크, 귀염이네. 마크야. 떠오르는 유잼. 진짜 근데 웃겼어요. 왜냐면은 이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았는데 갑자기 우와! 하고 나왔는데 아니 나왔는데 바퀴벌레 있어. 이태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태형 형이 진짜?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따가 샤워를 하려고 탈의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랑 이제 마크가 딱 들어와서 아, 야 오늘 오늘 이모님 오늘 대박인데 와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와! 와! 와!
허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 진짜야 진짜야 내가 그래서 웃겼던 게 가서 그러니까 화장실 끝 봤어 아니야 이렇게 안 봤어 네 뭐 어쨌든 아니, 보긴 봤어 이렇게 보긴 봤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할 때마다 유타가 너무 귀여웠던 게 뭐냐면은 아닌가 봐 잘못 봤나 봐 아니 그리고 결국에는 아 있었는데? 다른 화장실 가서 샤워했어 해명 시간?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좋아요 인정 하고 넘어갈게요 아 다음 사연은 자잔가님 오 진짜 리얼 TMI 좋아요 부츠 미끄럽지 않게 하는 패치가 있는 걸 발견했다 오 또 있어 후디 다섯 개 샀다 와 진짜 또 있어 후디가 있어 앨범 샀는데 포스터 정우 나왔다 네 또 있어 또 아 그러면 이 그리고 또 있는데 태일형이 빵가루를 양말에 흘렸다 아, 나 이거 사진까지 제보했는데 그거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사진까지 제보했어요. 좋아요. TMI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우리 앨범 샀는데 사진 누구 나왔는지. 누구? 앨범 산 사람들 얘기. 저는 재현이랑 해찬이 나왔어요. 포스터 재현이랑 해찬이 나왔어요. 저는 테일이 형이랑 재현이 나왔어요. 저는 정우 형이랑 테일이 형 좋아해요. 오케이. 좋아한다고 나는 윈윈 마크 나왔어 우와 아 나도 있어 태용이랑 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야 다음 울트라 태용님이 보내줬는데요 1년 전부터 저희 숙소 안에서 생활하는 길냥이가 있는데요 제가 쓰던 컴퓨터 의자를 테라스에다가 내놓았는데 그곳이 푹신해서 그런지 가끔 거기로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참치캔을 가지고 가면 항상 잘 먹어주긴 하는데 길냥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니네 숙소에 고양이 사는 거 알아? 몰라요 고양이 있어요 우리 방 테라스 참치 거기 너 테라스에 넣은 사람 있어? 혹시? 나 아 너였구나 아니 아 너가 치웠어? 아니 참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참치가 있지? 그래서 근데 왜 봤어? 누가 버렸나? 아니 왜 이런 아 고양이가 먹었어 고양이가 먹었어 주려고? 한 입도 안 먹었어요 그 참치 아니 이게 고양이가 형이 먹었다고? 아니 안 먹었어 첫날에는 이렇게 딱 줬는데 와서 살짝 먹더니 다시 나가니까 도망가더라고 근데 다음날 보니까 없어져 있었어 자 이제 뭐야? 다음 사연 강재현 30cm 옆에 사는 애 님이 보내셨어요 오늘 라면을 부셔 먹었는데 완벽했다 또 먹을 거다 야 진짜 이거 대기실에서 그거야? 그러게 안 치운 애가 너였구나 전 아니었습니다 그거 와 저는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굵은 것들이 제가 다 썼습니다 야 아 유타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걸로 하는 거 이분 닉네임이 어마어마해요 구리 6대 천왕님 이야 김정우가 너무 급하게 먹어요 맞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윈윈 형도 윈민도 진짜 너무 급하게 먹어요 둘 다 아 근데 윈민은 약간 씹는데 빨리 먹는 느낌이고 정우는 약간 아 윈민은 맛있는 느낌이고 정우는 약간 뭔가 안에서 우걱우걱 하는데 빨리 먹는 느낌이야 맞아 힘들이구나 이게 공략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그건 누구예요? 그냥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아, 또 있어요 유타 형이 편의점을 많이 쐈다 이야 이 많이가 진짜 많이예요 진짜. 이유는 본인에게 묻자 아 굳이 말할 필요 있어 이거 여기서? 그냥 뭐든 힘들게 보여서 힘을 주려고 샀습니다 제가 힘이 났어 맞아, 고마워 근데 솔직히 없었으면 안 됐어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 그 유타의 그것 때문에 진짜 힘났어 그리고 다음은 위민이가 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사연? 마지막? 하나 누구예요? 아, 두 명 더 있는데 일단 구리 6대 천왕님이 마지막에 윈윈이 잘생겼다라고 잘생겼다 아니야 두 명 남았는데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배화샘 님인데요 수분 크림을 보습이 좋은 걸로 바꿨어요 재현이 형이요 맞아요? 본인이 읽으면서 이게 묻고 있는데? 민망하네요 수분 크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쓰게 아, 또 이제 겨울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보습이 좋은 걸로 저는 딱 두 개만 바르거든요 원래 스킨하고
수분 크림만 바르는데 크림을 좀 이제 보습이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재현이랑 같은 거 써도 재현이 친구 안 돼요. 그거는 봐. 그래요. 추천 받았는데 그 이제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몇 그램이나? 네. 혹시 가격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가격이 4만 얼마인가? 6만 원이죠. 네. 저 10만 원 잘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겨울에 피부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빨간 아저씨님이 보내주셨어요. 요새 마크가 나한테 애교가 너무 많아요.라고 썼어요. 위민이밖에 없어요 지금. 빨간 아저씨. 아 위민이 빨간 머리 있구나.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있어요. 아,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요새 마크 저한테 너무 애교 너무 많이 해요. 약간 얘도 이런 거 하고 또 혜영 나도 해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 왜냐면 저는 아, 그 역시. 저번 사연에도 얘기했지만 그 위민 형 매력에 굉장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뭔가 저절로 막 손이 가더라고요. 마크가 사랑을 주는 건 처음이네. 근데 내가 마크 사랑 주는 사람한테 스킨십 진짜 많이 하더라고. 아니 위민 형이 그리고 이게 그 귀랑 볼이 진짜 부드러워요. 맞아. 그리고 예전 솔직히 인정? 솔직히 인정? 한 반년 한 1년 전부터 자꾸 마크가 위민이랑 자기 닮았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옛날 언제지? 소방차인가? 그때 어떤 팬분이 글을 쓴 걸 봤어요. 그 한마디를 믿고 지금까지 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 근데 여기까지. 시진이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좋아하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새로운 TMI들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이 코너의 시작을 아주 멋지게 열어준 네 DJ 재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MC부터는 돌려 돌림판으로 여기 이제 정하기로 했는데 저 좋은 생각 들었어요. 네. MC 된 사람 네. 커피도 사자. 좋다. 어때? 깔끔하네. 야, 깔끔하다. 야, 근데 재현이 넣어야 돼,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저도 MC. 그러니까 MC는 힘들었으니까 수고했다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다음 MC는 축하한다는 의미로 본인이 이 커피를 쏘는 거지. 재현이 형도 그런 거였어. 자 여기 우리 돌려 돌림판 다음 주 DJ 및 커피 쏘기 가자. 안돼 안돼. 야 왜 내 이름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이렇게 갈게요. 아 아니구나. 잠깐만 저 한 번만 더 돌려줘. 오케이. 스마. 아 나다 이거 나다 나다 이거. 아니다 잔이다. 아 잔이다. 봤죠 여러분. 이게 역시 행운남 매일이래요. 매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MC 소감 어떤가요? 아 커피 맛있게 마실게요. 네, 아 MC 소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스타트 재현이가 너무 잘했으니까 저도 열심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시진이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한 번만 외치면서 끝내자. 오케이. 시즈니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